봅시다. 내용 정리할게. 일단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는 요거였다. 요거였어. 그러면 아마도 대충은 첫 문장의 주어가 빡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복습하고 안 하고 싶으니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복습이야. 아, 물론 어휘지. 어휘. 어휘가 없네. 기죠. 귀여워. 되게 행복한 거지. 가보자. 주어에다가 동물 쳐봐. 책에다. 아니야. 어제 얘기하면 되니까 쭉 가면 되지. 이건 요소들로 가자. 첫 문장 주어. 근데 이건 좀 맞춰줬으면 하는데. 이거 너무 구조 같은 거 많았기 때문에. 유진장부터 가자. 유진장. 아직. 승현이. 나올 때까지 해보자. 저 슬라이트의 리 역시. 그렇구나. 다음이. 인플턴스. 오, 그치. 지은아, 그거 뭘까? 뭐가 좋으냐? 이게 뭐라고 내 가슴이 떨린다. 진짜. 뭐야? 주어. 뭐야? 틀려도 괜찮아. 진짜? 정답. 아, 진짜? 정답이야. 왜냐면, 봐봐. 일단 요거 확인해보자. 오프라 추상명사 이거 뭐였냐 빈칸이? 형용사. 맞아. 형용사. 너무 좋다. 형용사니까 앞에 지금 뭐 나온 거야 한마디로? 형용사 나온 거야. 이거의 원래 뜻은 뭐냐면 greatly important야. 오케이? 되게 중요한이야. 되게 중요한 이게. Then slight reduction in gravity spool. 그지? 오케이? 근데 봐봐. 일단 이게 원래 이런 거잖아. The so cold thin air that is present high altitude. 이렇게 보이지, 그치? 오케이? 봐봐. 그러면 high altitude 뭔데? 이거 고도야 아니면 위도야? 태도야? 고도. 고도거든. 그러니까 높은 고도. 높은 고도. 뭐라 했지? 하이 고도. 네. 뭐였지? 생각 안 나네. 높은 고도. 했었네.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서 프렌트 같은 게 뭐였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높은 고도에 있는 so cold이 보이지? 소위 이른바 thin, 얇은 공기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뭐다? is 동사에게 그치? 단수니까 겁나게 중요하다. 뭐보다 slightest reduction gravity pull 보여? 중력에 미는 거 당기는 거야. 당기는 것에 관한 슬라이트의 약간의 미묘한 감소보다도 더 중요하다. 됐지? 정리 한번 보자. 그러면 봤을 때 지금 높은 고도에 있는 뭐는? 공기가 뭐하다? 중요하다. 이거 썼어. 그치? 됐지? 자봐. 이거 왜 하나 얘기해 봐. Although air contains same proportions oxygen, nitrogen, other gas in high altitude at a sea level. 됐지? 근데 봐봐. 일단 여기 보시면 비록 뭐뭐지만 중요하지 않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에어야. 공기라고 하는 것은 산소도. 뉴트로젠 뜻은 뭐야 이거? 질소. 질소야. 질소도. 그치? 그리고 높은 고도에, 그러니까 해수면이야. 해수면. 에어 씨 레벨 해수면. 해수면처럼 높은 고도에 있는 다른 가스들도 그치? 가스들도 거의 비슷한 프로포션. 뭔데? 비율은 포함해. 오케이? 비율은 되게 비슷한 거야, 비율은. 하는데, in a similar volume of air, 스테니? 어디에서 같은 정도로지? 근데, 뭐가 있냐면, 떨어져. There is a less.
of each higher up in altitude you go. 그죠? 보이지? 명사 뒤에 뭐하나 뭐하나? 됐지? 아니 뭐야? 다음 There is less of each higher up in altitude you go. 뜻이 뭐겠어? 많다 적다? 적다 알아요 진짜? 적다 뭐가 적냐면 더 higher up 되니? 세게 보이지 이렇게 예? 당신이 가는 뭐였어? 고도가 그치 고도가 높은 곳에는 되니? less of each 각각이 뭐하다 덜하다는 소리야 less of에서 멋지는 쓰면 형용사처럼 쓴 거야 이렇게 정리해졌단 첫 문장이 주어입니다 첫 문장이 주어는 이걸 썼고 그러면 이러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러한 특징이 뭐야? This characteristic 이러한 특징은 지금께서 민규 저런 특징이 뭐였어? 운동이 영향을 준다 운동이 영향을 준다? 위에 거 다시 볼래? 공기가 해수면에 있는 높은 고도에서 거의 다 비율이 비슷하대 높은 곳에도 비율이 비슷하대 근데 in a similar volume of air잖아 같은 공기의 양에서는 there is less 공기 양이 덜하다 더 많다 공기가 더 많다 적다 한마디 높은 곳에서 공기가 더 적다는 소리 한마디로 쉽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은 곳에서는 뭐가 고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에어의 비중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야. 이러한 성격이란 것은 greatly 됐어? 겁나게 affected 알지? 영향을 뭐였어? 미치는데 어떤 선수냐면 운동선수야. 가려울게. 슥 가려온다. 이렇게 가려울 거야. 어디까지? 결국 이제 문장 끝났으니까 그지? 수직하고 콤마 찍고 있는데 이제 진행자를 다 쳐버리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니까 이렇게 됐지? Compete in 968 Olympic Games Mexico City 됐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열리는 거야 일단? Mexico City라고 Mexico City라는 도시에서 1968년 올림픽 게임이 뭐였던? 참여했던 그 운동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오케이? 그리고 그것은 거의 높이가 해수면에서 몇 미터였다? 2240미터였다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해수면에서 2240미터면은 뭐 2km 더 높은 거잖아 겁나 높은 건데 2km면은 대충 알지? 어떤 느낌인지 여기에서 동명이 1km 안 될걸? 선구역? 그 정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 정도 높은 위치에서 올림픽을 한 거야. 오케이? 당연히 산소 부족했겠지? 고. In Mexico City, 됐어? Mexico City에서는 athletes had to breath, 했니? 호흡을 했어야 돼. 격렬하게, 그치? 격렬하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more often, 자주 to get the oxygen they needed. 보이지? 명사에서도 뭐하나 뭐하나? 이렇게. 그들이 필요했던, 뭐였을 땐? 공기를 get often, 얻기 위해서 자주 그리고 격렬하게 호흡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호흡은 그냥 이렇게 응 하는데 거기서는 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야 밑에 거 본문을 통해서 해발 고도가 높을 때 유리한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인가 찾아 고도가 높아 이럴 때 유리한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인가? 본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이 더 중요해. 필기 이런 거보다.
그러면 윤주야 폐기한 정신 없구나. 윤주야 해발구도가 높을 때 유리한 스포츠가 뭘까? 단어를 모르면 땡이긴 한데. 잠시만요. 앞에 보세요. Endurance Sports 뭐겠어? Endurance 뭔데? 1번 화성력, 2번 달력, 3번 지구력. 지구력. 별로 되게 안 좋나 봐. 달력. 지구력이야, 지구력.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력이 요하는 이벤트, 스포츠. 됐지? 그리고 요거 봐. 쇼트 스프린트 뭐겠어? 단거리. 오케이? 뭐가 됐나 보자. This causes a serious problem athletic in endurance events. 딱 됐네. 전명 수식어니까. 지구력을 요하는,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선수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뭐가 있었대. 문제가 좀 생각하기 있었다. 그치? 근데, 하지만, 이것은 뭐겠어, 이것이?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뭐한 거? 산소가 부족한 거. 그치? 오케이? 이것은, 아틀리트를, 이런 운동선수 도왔대. 쇼트 스프린트, 아니 단거리 하는 운동선수는 우리 도왔대. 왜냐하면 they ran on their body stored energy supply. 뭐였으니까 그는 달렸대. 그들의 저장하다, 저장했다, 저장되어진 에너지의 공급을 갖고 달렸으니까. 됐지? 오케이?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내가 알기로는 호흡 안 하고 탁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m 뛸 때 그냥 탁 한 다음에 그냥 100m 달리기 끝날 때까지 호흡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 아닌가? 아니면 말고. 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이제 그렇다고 들었거든. 호흡을 무호흡으로 탁 해서 팍 넘어진 아닌가? 하긴 너무 심각한데. 내가 만화를 봤나? 그럼 먹어서 해발구도 그럴 때 유리한 스포츠는? 단거리. 단거리 맞아? 그래서 봐봐. 아직까지 정답 안 나왔어. When Bob Ben set his world record. 어? 세계 신기록 세웠어. 신기록 세웠어. 맞지? In the long jump, Mexico City. 응? He suffered from slight reduction in gravity. Reduced air resistance from less dense air. The fact that his approach was a short sprint, not a distance run. 난 부자 일단. 이 사람이 set his world record야. 뭘 기록했대? 세계 신기록 기록했대. 그치? 그럼 세계 신기록 기록했는데 long jump mask seat인데 그럼 그가 suffered 고통받았을까? 아니면 2점을 살렸을까? 세계 신기록 작성했다니까? 세계 최고가 된 거야 한마디로. 그럴 때 그거 가지고 고통받았겠어? 그건 아니었겠지. 2점을 살렸겠지. 그치? But a slight reduction gravity 했어? 뭐? 당연히? 중력의 약간의 감소. 그치? 그러니까 중력이 약간 좀 감소되면 좀 몸이 더 가볍긴 사실이잖아. 그리고 reduced air resistance from less dense air. 빽빽한 공기의 밀도로부터 그치? 줄어들어진 공기 저항.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좀 줄어든 거지. 공기 저항이 줄어드니까 강의 앞에 나오긴 더 쉽겠지. 그리고 the fact his approach 그의 어떠한 탁 스타트하는 그런 접근이 어제 쇼트 시프트가 끝났네. 그치? 단거리, 단거리, 쇼트 스프린트. 뭐가 아니라? 디스턴스 런이 거리를 뛰는 게 아니라. 오케이? 정리해보자. 주제는 이렇게 써. Effect less air in front foot. 보여보자. 명사 뒤에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덜한 공기가, 그치? 부족한 공기가 스포츠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 이런 식이었어. 오케이? 잘 정리했고. 그 다음 거.